아직도 칼날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칼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하는 걸 보고 귤날이 좋다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귤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직접 해보시면 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. 일정한 속도로 가지다니 붓으로 글을 쓰듯이 하는 게 바로 귤날로 잔디를 깎는 거다. 요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적용과 구들짱입니다. 잔디를, 벌초를 칼날로 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. 이거 보시면은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? 제가 왜 줄날로 치는지 100% 줄날로 쳐보겠습니다. 산소 벌초 할 때는요, 제가 치는 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보시죠. 우리는 일할 때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. 얼마나 빠르게, 얼마나 편하게, 얼마나 깨끗하게 품질이 높으냐. 그래 봤을 때 줄날과 칼날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. 아직도 칼날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칼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하는 걸 보고 줄날이 좋다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줄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직접 해보시면 뭐가 다르다고 알 수 있죠. 감각입니다, 감각. 갖다 대고 있어도 막 푹파이죠. 살짝 때려가지고 치면은 이게 쳐 나가는 감이 옵니다. 그 감에 따라서 치면 방금 이제 치는 거예요. 가지다 대는 거예요. 일정한 속도로 가지다 대는 거예요. 붓으로 글을 쓰듯이 하는 게 바로 줄날로 잔디를 깎는 거다. 요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